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건강한보다 클럽의 카페 디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요, 경매가 나온 주택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경매 나왔던 물건이 나중에 또다시 경매 나왔다. 이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사건 번호는요, 대법원 2005다 21,166호 배당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게 보시니까 사건 내용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첫 번째 경매 사건에서, 이거 아마 이런 유형을 접해보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저게 무슨 말인고 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천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자기가 반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반환받아야 된단 말이죠. 낙찰자한테 자녀 보증금액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다 보니까 그럼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 집에 마지못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 보증금을 대항력은 있는데 자녀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안 주니까. 동시이행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임차인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주택이 또다시 경매가 됐대요.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경매에 나왔던 주택이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뭐두 번, 세 번, 네번막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목격한 그 물건은요, 그 대구 광역시 소재 그 다세대주택인데요. 경매로 나왔던 게네 번인가 다섯 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계속 반복해서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물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의 주된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법원 판결로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좀 복잡하죠? 이것도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뭐 조금 전에, 첫 번째 경매 사건이다, 두 번째 경매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 여기서는요, 판결문에서는 제1경매 절차, 이게 첫 번째 경매 사건입니다. 또 이게 제2경매 절차 있죠? 이게 두 번째 경매 사건이에요. 이걸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두 가지를 가지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1경매, 첫 번째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의 낙찰자거든요. 대항해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 다 받았으면 그냥 나가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전액도 못 받았어.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인데 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래야 했을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5천만 원, 자, 자기 보증금액이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입신고가 저당권 등의 소멸기준권리보다 빠르단 말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세보증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라 치자 이겁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아버렸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는 저당권이 확정일자다 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최우선 변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의미를 안 두고 단순하게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1순위가 되고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을 싹다 가다 보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로 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전체 자기 보증금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그런데 아 나는 뭐다 소멸기준권리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낙찰자한테는 이 갑이라는 분은 5천만 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5천만 원 달라. 그런데 낙찰자 5천만 원안 주는 거. 만약에 A라는 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란 말이지. 그럼 이 A라는 분은요, 갑한테 자녀 보증금 5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이게 또 나중에 경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경매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경우에 두 번째 경매 나온다 했을 적에 이분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슬슬 열 받칠 거 아닙니까? 열 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경매 나오니까 또 본인이 나 배당받을 거야 해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 배당 요구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증금의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로부터 반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안 주니까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다시 경매 나왔다. 이랬을 때, 아, 나 배당받을 거야. 라고 법원에다가 소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 손치더라도요, 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받아줍니다. 소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데, 그러나 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 물건을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요, B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소위 A가 부담해야 될 자녀 보증금, 갑에 대한 자녀 보증금 5천만 원을 B가 부담을 한다는 그런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불책의 손해, 피해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요,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 나와서 이런 물건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다시 한번 더 판결문을 읽어봐 드릴게요.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는 없는 바. 그러니까 이 임차에는요, 경매가 한번 진행되면, 주택 이 집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딸랑 법원에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면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또 나아가서 임차인이요, 이 경매가 진행된다, 주택이,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근데 나중에 말이지 또다시 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할 수가 없다. 왜?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나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의 지위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이상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임차인의 지위가 아닌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 나왔다 해가지고 저요, 그러면 법원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지위로서 배당요구 했습니까?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요구 했는데요, 아, 그 전에 이미 하면 배당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보증금 만약에 5천만 원, 이게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아, 그건 낙찰자한테, 누가 낙찰자입니까? B입니다. 여러분들 B가 B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낙찰자한테 5천만 원 반환받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판결 내용이.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어쨌든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 또다시 경매가 나온다. 아, 이랬을 경우는 조금 대단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유사한 그 경매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 또다시 경매로 나온다. 이게죠. 자, 보십시오. 경매로 나왔던 물건, 여기 보시면은 박모 씨라는 분은요,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근데 보니까, 아이고, 또 오정동 새마을구에서 또다시 경매 집어넣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경매 사건이에요. 요거는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요 당시에는 이게 첫 번째 경매인데, 요 오정동 새마을구에서 또 이미 경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두 번째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했을 경우, 여기 임차인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요, 이전 경매에서, 이전 경매가 이겁니다. 첫 번째 경매 요거, 요거. 이전 경매에서 전액 배당 안 될 시 본 사건에서 인수되는 권리임.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다. 그러면 이러하였을 경우에 이 박모 씨라는 분이 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그 당시에 본 사건에 등기부등본 표시죠. 보시게 되면요, 요 경매 사건 번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경매 사건 번호 해가지고요. 예, 경매 사건 번호 해가지고 어디 있느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경매 사건 번호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박모 씨라는 분이 여기서 보시면, 이미 경매로는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럼 이분이 도대체 어떤 경매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아주 사건 번호 나와 있죠. 2014경 46,000. 그러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사건상에 이 당시에 보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그 여부하고, 만약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 임차인은 과연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에다 배당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매 사건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경매 사건인데 보시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 여기 보시면은 정모씨라는 분 1,900만 원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대항력은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96년도 9월 7일 날 진입신고했는데 97년도 2월 달에 건전한 권처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국민은행에서 그죠?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요, 박모씨라는 분이 4,35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러한 경우는요, 어쨌든 선행 사건, 즉첫 번째 경매 사건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했을 적에 이 정모씨라는 이분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 내지 분석을 한그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예, 복습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첫 번째 1차 경매 사건, 뭐 선행 경매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는데, 그럼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미반환이야. 안 해주니까 임차인은 마지못해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계속 거주하는 게. 이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두 번째 경매 사건에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에서 설사 배당 요구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배당 절차 참여는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반대로 첫 번째 사건에서 이 임차인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경매에 넘어왔어. 그때는 뭐다?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본다. 아,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네,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대법원 2005다 21,166호 배당이의 판결 관련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탁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